아휴, 드디어 냥코대전쟁 그날이 찾아왔습니다. 울트라 하이퍼 포에그 축제. 이게 우라고축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슈퍼레어 출현 확률이 무려 10%래요 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지. 이때를 위해서 아껴놨다. 통전이 1350개. 그리고 현재 들어가자. 안되겠다, 오늘 현재 도저히 못 참겠어. 초한정 세일, 플래티넘 티켓 한 장까지 주는 초세자 패키지. 됐어 됐어, 질르고야 말았어. 통절임 6700개입니다 자, 그 전에 근데 재물들 좀 바치자. 이벤트 뽑기에서 보면은 요거 상자석 퀴즈 맞추기, 요 캐릭터들 일단은 뭐 뽑으면 뭐든지 좋겠죠. 두 개 한번 뽑아봐. 이거 나와야 되는데. 다음은 악마의 줌 브라이드. 알 하나만 주세요. 랄랄랄라. 일단 뭐 경험치 10만은 이득이긴 해. 자. 일단 재물 시원하게 한번 바쳤고요. 뭘 노려야 되냐? 울트라 슈퍼레어 시리즈 중에 얘 달타냥 좀 귀여운데? 어쨌든 울시레 중에서 나오면 대박인 거죠? 진짜 여기 이거 안에서 뜨면은 이건 양코 계속 하라는 그 개시야. 일단 초회 한정 11회 뽑기 바로 들어갑니다. 그 전에 체크를 한번 해보자. 10%야 10%. 슈퍼레어 좋고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꿀팁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봤는데, 우선은 초반에는 울슈레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레어랑 슈퍼레어 이런 애들은 가져가는 게 좋대요. 따는 좋아. 우선 750개 바로 출발해보자. 달타냥 캐스키 나한테 오렴. 짠, 들어가자. 오케이. 초반 뭐 괜찮아 이 정도면. 우출해. 나이스. 뭐야.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? 한마디로 쓰레기라고 합니다. 아니야, 우출해 또 나오면 되지 뭐. 아직 달타냥 흐름 좋잖아. 레어? 저 가위로다가 레어랑 슈퍼레어 그냥 싹둑 썰고 바로 그냥 우출해만 나올 수 있게 해줘잉. 꺼져. 아니 그래도 울슈레 뽑기인데 이것도 뭐야? 박태환 고양이가 나왔네? 제 꿀팁 중에 얘기 들었던 게 있거든요? 초반에 좋은 캐릭터는 고양이 에스테, 고양이 락커, 고양이 댄스, 고양이 스위머. 오케이, 지금 제가 초반 그 대게 사용할 거가 꼭 필요했는데 이 고양이 스위머 좋네요. 이건 좋아. 이건 이득이. 나왔다! 야, 이거 11회 뽑혀가지고 우슈레 두 개 나오면 핵이득 아니야? 잠깐만, 태양신 아마테라스 너 많이 좋아 보인다. 상당히 좀 세 보여. 우슈레가 다 안 가져진 유비 중수까지는 굉장히 좋다. 어쨌든 쓸 수 있다는 거잖아. 그게 딱 봐도 보세요, 아마테라스 누님의 모습. 흐름 좋다. 한 번 더 들어가자. 렛츠고. 달타냥. 고양이 에스테. 이것도 꼭 필수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초반에. 게이드. 다음은 누구? 아, 슈퍼레어라도 하나 나와줘 주지. 잠깐만. 이 흐름 뭐야? 아까 전에 두 개 나왔다고 한 개 줄 생각은 아니지. 10%잖아. 10개 중에 한 개는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. 어이! 아, 널 어떻게 고양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고. 넌 그냥 사과잖아. 아, 중복이 나오고. 한 개도 안 나오는 거 진짜 아니야. 와, 진짜 저번에 두 개 나왔다고 지금 한 개 안 주려나 봐 이제. 뭐야! 와! 파라장이 거 이거 우슈레 쓰레기 아니야? 폭소가라네요! 좋은 거 맞아? 나 뭐야? 이거 완전 축해 아니야? 검색을 해보니까 우슈레 100개 중에 실전성 있는 게 뭐 30개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탑 12위 안에 든대. 나이스다! 초반에 벌써 이렇게 흑수가 좋은 거 나와서 좋은 거. 와, 이번 거 너무 좋은데? 흐름 끊지기지 않게 계속 가. 울슈레 또 나왔어! 누구세요? 긴타로? 잠깐만, 나 얘 익숙한데? 얘 뽑았던 기억이 나거든요? 쓰레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? 아, 그래도 야, 진짜 울슈레 겁나 잘 뜬다. 이게 우라 고축의 위력인가? 너무 잘 나오는데? 또 나왔다! 뭐야, 뭔데? 아키라? 저 드릴? 뭐 그레나간인가? 내 드릴은 하늘을 뚫는 드릴, 뭐 그거요? 통절인 6000개로 그 끝판왕 먹으려는 거 양심 없는 거 알긴 하는데요. 야, 저 양심 없습니다. 선언할게요. 그냥 주세요. 가자! 뭐지? 떴다! 나이스!
누구세요? 번영신 가네샤. 이것도 뭐 태양신 시리즈 그건가? 오! 올라운더로 쓰기 아주 좋은 유닛이라고 합니다. 오케이. 와! 또 나왔다. 수호신 아누비스.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기억나. 4년 전인가? 했을 때 아누비스 뽑았었거든요? 미안하다. 아누비스야. 너 내가 유기했었는데 어떻게 주인님 다시 찾아왔구나. 아, 근데 이 정도면 나름 대성공 아닌가요? 휴지가 잘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응원 부탁드립니다. 마이, 한 개만 더 주세요. 와, 진짜 주네. 레전드. 와, 너무 잘 나와. 성룡 메기도라. 이거 용 시리즈다. Let's go, 플래티넘. 모션 확정. 라라라라라라라라라. 누구세요? 영계의 칼리파? 좋았다 좋았다. 일단은 유슈레 자체는 굉장히 많이 뽑혔어요. 다만 달타냥이랑 캐슬리 얘네가 무조건 필수인데 얘네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. 아니야, 여기서 뽑는다. 제발 제가 달타냥 뽑을 수 있도록 마지막입니다. 진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와, 그것도 뭐야? 천공신 제우스! 아, 진짜 그 제우스 시리즈랑 보다 뭐 연이 있나 본데 제우스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? 올라운더의 정석급 유닛이라고 하네요. 평타 느낌이래요. 아, 제발 진짜 한 번만 더 주세요. 마지막 플래티넘 티켓까지.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나왔다면 뭐 졸업이라고 하던데 말이죠. 아, 근데 중복이 나오니까 좀 많이 서운하네. 짜자자자잔, 정산 들어갑니다. 울트라 슈퍼레어 보시면은 이제 명계 칼리파. 뭐 얘도 조금 그냥 무난한 캐릭터라고 하고요. 성룡은 좀 쓰레기. 일단 총 몇 개 뽑았죠? 한 개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. 시빈법 다섯 번 돌려가지고 울슐에 두 개씩 나왔어요. 총 열 개 나왔거든요. 거기에 플래티넘 뽑기까지. 이 정도면 아주 대박인 것 같은데요, 제 생각으로는. 어, 긴타로랑 긴타로는 560원밖에 안 하네. 얘 써야겠다. 아, 아마테라스가 중복이 나와서 아쉽네요. 얘는 성능이 조금 낮아. 근데 가네샤를 뽑았기 때문에 이거 가네샤가 한 4위 정도 되거든요.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거기다가 흑수! 블루 아이즈 시리즈 중에서 어쨌든 한 개가 떴다는 것 자체가 뭐 대박이죠. 캐릭터 조합을 한번 짜볼까? 자, 일반 고양이들도 좀 많이 얻어가지고 에스테 이거 좋다고 했잖아요. 에스테를 여기다 넣고 흑수 가르디언은 그냥 간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. 좋아, 초강력해서 돌아왔다. 몰디브 저번에 혼났는데 너 딱 들어와. 들어와. 밑에 이 흑수 가르디언 있는 모습 보니까 왜 이렇게 든든합니까? 오케이, 흑수 가르디언 뽑을 수도 있겠어 이거. 그때까지 야 수임이가 버텨줄게요. 라라라라라. 밑에 숨어있다가 잠수해서 뿅. 오케이, 오케이, 포스 나왔다. 야, 근데 이거 고양이 수임은 세긴 센가 보다. 진짜로 좋은데? 잘 버틴다. 흑수 가르디언 나올 때까지만 조금만 버텨줘. 큰 거 온다. 제발 나와라 흑수 가르디언. 와, 너무 멋있고. 오, 이게 울슐의 맛이구나. 나 전혀 몰랐어. 와, 근데 이게 만약에 달타냥 뭐 이런 거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. 진짜로도 귀엽네. 와다다다다. 한 방에 악글리. 아, 확실히 울슈르가 생기니까 너무 재밌네 이거. 그리고 꿀팁 남겨주신 것들 중에 뭐 보물을 이제 많이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보물은 또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거야? 이거 그냥 클리어하다 보면 보물 주는 건가? 어쨌든 우라고추 뽑기 오늘 저 이 정도면 저 굉장히 만족합니다. 제 뽑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꿀팁과 함께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좋아요 반응이 괜찮다면 계속 쭉쭉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볼게요. 휴바.